그런가 하면 하와이 한인회는 오늘 오전 와이어와 지역에 계신 한인 독거 노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와이어와 지역 한인 경로 대학을 찾아 독거 노인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감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와이어와 지역에 위치한 한인 경로 대학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봉룡 회장은 그러면서 와이어와 경로 대학에는 1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과 어르신들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봉룡 회장은 그러면서 만약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인 어르신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한인회가 자가격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많은 분들에게 의뢰가 참 관련대를 준비해서 식사나 뭘 여러 가지 음료를 운반해 줄 거. 그다음에 그 간호협회하고 또 합의를 절충을 해서 우리가 의무로 마음으로 봉사해가면서 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오늘 와이아와 지역 한인 독거 노인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윈워드 지역 와이파후, 호놀룰루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독거 노인 현황 파악에 진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동원될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회는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나가 가자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한인회 전화 5918984번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